제가 운전할래 봐봐. 아, 좀 뒤에 어떤 미친놈 있어가지고. 아빠 끌고 갈게. 아, 아빠 제가 할래요. 아, 운전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환전 신청을 해놨는데 너무 늦게 와서 망했다. 아무래도 카드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태풍도 막 온다 그러고 환전도 안 되고 좀 늦게 와가지고 문 닫아놨거든요. 진짜 험난한 여행길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뭐야. 야, 이번엔 구질구질해졌어. 지민이네요. 여행 진짜 구질구질해졌네, 이거. 아, 왜 지민이 때문에 그래. 지민이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 아, 맞아. 환전 실패. 환전 실패. 다음은 소확행이라고. 소확행이지. 응, 소확행. 맞춰보세요. 응. 거짓말이야, 지금. 나도 며칠 전에 알았다. 난 도대체 이게 뭔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와우. 정답. 진짜 너 가져. 밥을 먹으러 왔는데 다 문 닫았어요. 요새 소확행이란 말 엄청 많이 쓰지 않니? 맞아요. TV에서 많이 나오던데. 아빠 6시간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아, 다음은 못 올 거야. 그치?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 거야. 다시 뭐 그런 생각이 들다니까. 나도 와, 6시간 나도 다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6시간 비행기 타고서 지금 도착했어요. 짱짱짱 좋아. 아니, 오면 내가 볼 때 고문을 받아도 고문한다. 진짜, 진짜, 진짜. 여기 공항 진짜 쾌적하다. 화장실도 짱 쾌적해요. 리무진 택시 타고서 호텔로 가는 거야? 응, 호텔로? 호텔로 갈 거예요, 이제. 버스는 자리가 없어서 못 탔어요. 위치 호텔 네임 마리나베이. 마리나베이. 오케이. 비싼 호텔. 아, 비싼 호텔. 네임 파운 토. 되게 특색 있게 생겼다. 와, 진짜. 야, 근데 진짜 신기해. 나중에 좀. 호텔에다가 이제 짐을 맡기고 차이나타운에 갈 거예요. 차이나타운에 가서 여기서 유명하다는 카야 토스트를 먹을 거예요. 카야 토스트가 유명하대요. 내가 자꾸 카메라 보고서 혼잣말 하니까 아빠가 날 막 피해. 차이나타운인데 차이나스러운 건 그건데. 어? 별로 차이나타운 같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난다. 생각보다. 카야 토스트가 맛있는 맛집에 왔어요. 주문을 안 받으러 왔어요. 뿌리자. 여기다 간장을 뿌려서 먹어. 넣어줄까? 네. 차로 오는 사람도 없네. 뭐라고? 와서 사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네. 그래서 맛있는 거. 하나 먹어봐요, 봐. 여보세요, 왜? 너무 날개하래. 너무 날개하래. 날개하래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 털까지 근데 맛있어. 난 완전 내 취향인데. 아이다, 날 끼워서 와야지.
왜? 그래야 뭐 설명이 될지 좀 듣고 이래지. 야, 나 이거 다 먹어도 돼? 이거? 너 이거 저거 어떻게 먹어? 먹을 수 없어. 검색 정보만. 맞아, 근데 엄마, 아빠랑 오기엔 가, 그 패키지가 더 나을 수도 있어. 들고 먹는 게 낫지 않겠니, 접시를? 어, 썼어, 썼어. 자, 먹는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떴니? 떴다. 맛있다. 진짜 우리 사람들이 같은 사람은 없지. 여기 진짜 여행하는 아니, 이게 딴 사람인데 누구? 우리나라. 이건 카야 토스트. 쟤 뭐야, 근데? 마타랑 카야 됩니다. 아, 왜 닫아버렸어? 이건 뭐야? 오늘 음식을 시켰어. 근데 뭐가 시켰는데 없대요. 딴 거를 그냥 급한 마음에 아, 그 외국이 외국어 말하니까 또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다 달라고 했어. 나왔는데 요만한 종지에 안 먹지? 인기남. 어. 내가 저게 그거였던 거야. 이뻐서 이거 두 개짜리 이거 우리 가는 날 어디서 사고 가놨잖아. 전복이 돼가지고. 근데 여긴 어디죠? 휴전기 여긴 어디죠? 여긴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 아직 안 끝났나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아. 자, 그럼 우리가 간 데는 어디죠? 그게 저 카페만 갔다가 온 건가요? 유명한 카야토스. 아, 카야토스 맛은 어땠죠? 맛있었지만 상처뿐인 카야토스. 왜? 한국 사람이 오기엔 너무나 불친절한 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동생은 그렇다고 합니다. 카야토스도 맛있었어. 그쵸? 맛있었어. 근데 너무 엄청 특별하진 않았다. 그냥 카야잼만 있으면 어, 먹어볼 법한 거. 맛이었다. 아. 그냥 여기로 건너갈 거야? 저기 예쁘다. 와, 여기 완전 그림 같아. 와, 와, 너무 너무 더워요. 근데 날씨가 너무나 덥다. 여기가 제가 묵을 호텔입니다. 어, 눈 뜰 수가 없어. 아! 2시가 되니까 너무 덥고 습해요. 어, 지금 뭐 하는 거죠? 어, 끝났어? 됐어. 드디어 해냈다. 예!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가 들어가자니. 올라가. 수고했어. 어, 이거 못 먹고 맛있어. 이거 내가 줬니? 아빠 발 막 밟아. 어, 지금 아빠 이거 발 캐리어를 밟았어요? 밟을 수도 있지 뭐. 몇 호예요? 33. 어떻게다. 아파, 그러지 마세요. 야, 여기는 뷰는 저기 아래층에만 왔다. 여기는 저기 잘 안 보이네. 여긴 너무 높다, 인간적으로. 아, 뭐야, 여기가 심포도 아니야? 오빠, 지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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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어떻게 해? 뻗어버렸어요? 네. 어? 실컷 시간 맞춰가지고서. 네. 내려와, 그럼. 아, 힘들어. 아, 맞다, 내 목걸이. 야. 아. 그렇지. 그게 목걸이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따서 아예 입에 뜯어넣으시면 안 돼. 아, 진짜. 손이 아프지. 시작한 거. 아. 어떤 남자야. 맛있다. 혹시.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나 근데. 그거. 별맛은 없지. 내가 잘못 봤어. 어, 어이, 어머, 두리안이랑 다 먹었더니 너무 배고프다. 아, 나 갈갈이야, 갈갈이. 근데 난 어때, 머리 어때? 어, 귀여워. 엄마 이름은 어디였니? 치얼스. 언니 가디건 하나도 없지? 어, 없어. 우리 이제 어디 갈 거죠? 여기요? 네. 카지노. 카지노? 아, 카지노로 갈 거야? 응. 아, 정원은요? 그
그다음에 갈 거야. 아, 우리는 이제 정원에 갔다가 카지노를 갑니다. 아, 카지노를 먼저 가는 건가요? 네. 어디? 무섭다. 여기 완전 예뻐. 빨리 와. 어, 깜짝이야. 우와. 와, 진짜 예쁘다, 노을이. 원래 누워서 본다는데? 이렇게 가운을 입고서 수영복을 속에다가 입고 가운을 입고서 수영장에 가요. 다시 하자, 다시. 다시 하자, 다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수영해, 이제. 이제 뭐 하지? 수영해. 여기 수영도 아니야. 놀고서 이제 방으로 다시 돌아가요. 야, 엘리베이터 눌러. 근데 수영장이 딱 사진 찍는 거 말고 할 게 없었습니다. 왜 좋았는데? 전 그거밖에 없었어요. 기반전입니다. 수영장을 갔다가 야식을 먹고 지금 방에 들어왔어요. 비 오냐? 어? 뭐라고? 설명충이라고? 새충이요. 새충은 뭐야? 아씨. 수영장은 솔직히 좋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진 찍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하여튼 근데 한 번쯤은 진짜 가볼 만한 호텔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재민씨. 늦게 일어나가지고 조식 원래 6시에 조식 먹으러 하려고 했는데 지금 8시에요 2시간이 늦었네, 그치? 언니는 원래 7시에 먹으려 그랬어요. 아, 진짜? 네. 1시간 늦었네요, 그럼. 수영장 갈 수 있을까? 수영장도 오늘 갔다 가기로 했는데 일단 조식 먹으러 갈까요? 조식 먹으러? 어제 수영장으로 왔는데 여기가 조식 먹으러 가는 길이네요. 와, 쩐다. 네, 좋아요. 일단 사진 찍는 자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와, 짱이다.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비주얼은 짱이다. 비주얼은 짱인데 하필이면 어제 라면을 먹고 와가지고 배 아파 죽겠네. 오늘 아무 말고? 아무 말?